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줍니다. 자, 기어 N까지만 넣으시고요. 기어는 잡고 있고, 핸들 잡고 있고, 왼쪽을 보십니다. 차가 안 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기어 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5m 가면요. 깜빡이 꺼주시고, 예, 3초 뒤에 다시 좌측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30m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을 보고 차가 없으면 이제 진로 변경합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꼭 30m 진행해서 진로 변경하셔야 돼요. 네, 다 들어오시면 한 3초 뒤에 깜빡이 꺼주시고.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시고, 네, 30m 진행하고 왼쪽으로 미리 한 칸 옮길게요. 자,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주고 깜빡이 꺼주시고 중립. 차가 없을 때 미리 1차로까지 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저 앞에 가서 유턴할 거니까. 자, 제한속도 60km 구간이기 때문에 70을 넘은 실격이고요. 요 신호불 등 초록불 들어오면 지속도가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턴하고 받고 돌아오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500m 유턴. 신호등 주의하면서. 자, 300m 유턴.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브레이크 발.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유턴 깜빡이 켜주시고 1초 안에 바로 켜셔야 돼요. 여기는 보행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의 유턴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핸들 다 돌리시고 출발. 자, 유턴할 때 보건력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지금 본전 쓸게요. 이렇게. 3차로 그대로 진행. 저 앞에 전방이 빨간불이니까 지속도 구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자, 500m 앞에서 우회전. 자, 정지점 살짝 보이게 정지. 멈추면 중립. 여기도 마찬가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30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150m 전방 우회전. 자, 오른쪽 우측 안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초록불이면 정지 의무 없고요. 초록불 들어왔네요. 건너오는 사람 있는지 확인하시고 좌우 확인 없으면 출발. 신호등 빨간불 바뀔 때가 안 기다려집니다.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제한속도 30km 구간.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 깜빡이 껐다 바로 켜시고, 우회전 깜빡이 빨간불이니까 한번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 차 오는 거 확인하시고 이쪽. 자, 오른쪽 끝으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 있으니까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그 다음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30m 안 되니까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서행. 300m에서 우회전인데 앞에 불법 주차 있네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 자, 불법 주차 때문에 진로 변경한 겁니다. 불법 주차에 주의하십시오. 깜빡이 끄고 멈추면 중립.
자, 30km 무한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10km 초과 안 봐줍니다. 30km 넘으면 바로 실격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 30km 구간도 있습니다. 거기는 40km까지는 봐주니까 시험 전에 어떤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불법 주행차가 지금 사람 타네요. 바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면서 가세요. 30km 안 넘게.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발 껐다가 다시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30 안 넘게. 자, 초록불이가 일상적이면 없죠. 속도 천천히. 자, 우측 좌우 확인하고 사람 없는 거 확인됐으면 천천히 출발. 불법 주차 있네요.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바로 2차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또 불법 주차 있네요. 또 껐다가 다시 켜고. 자, 왼쪽 보고 천천히 질러.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주황색 불인데 이걸 적용할지 어린이 보호 횡단보도를 적용할지 모르니까 우선은 정지하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주황불이라서 진행해도 된다 그러면 진행하시고요. 무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주황불 의미 없다 이러면은 그냥 멈춰서 좌우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꼭 시험 전에 문의하십시오. 155회전. 자,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깜빡이 껐다 바로 켜야 되겠네요. 껐다 바로 켜시고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빨간불이니까 멈춰서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에 오는 차 확인하시고. 자, 신호바퀴 유턴하는 차 주의하시면서.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고. 깜빡이 다 들어왔으면 꺼주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네, 질러 변경.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70km 안 넘으시면 됩니다. 아마 지속도는 여기 신호등 초록불 들어오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또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50km가 나와야 됩니다. 70은 넘지 마시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하시고 확인하고요. 진로 변경. 1차로 탑니다. 깜빡이 닿았으면 끄시고. 자, 500m 유턴. 화살표 직진 가능하죠? 신호등 잘 보시고 전방에 빨간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300m 앞에 유턴. 손님들 필요 없죠.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150m 유턴. 자, 브레이크 스팀에서 안전대 밟으면 안 됩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고, 안전대 밟지 마시고.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죠, 그죠? 자, 멈추면 중립. 적신호시 유턴입니다. 적신호시. 앞에 차가 있을 때는 이 차가 돌고 돌아야 되니까 우리는 좀 앞으로 전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돌 겁니다. 3차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적신호 들어왔죠. 자, 기어 넣고 출발. 앞에까지 가고. 자, 브레이크 쓰면서 왼쪽 다 돌리고. 자, 이번엔 보건력 안 쓰고 풀어 볼게요. 보건력 안 쓰고. 미리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반경 합계가 30m 갔으면 자 들어서 깜빡이 켜고 차가 없으면 미리 이렇게 2차로 들어오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면허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그 3차로 길이 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때 직진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된다 그러면 굳이 옮기지 마시고 3차로 쭉 진행하시고 왜냐면 우회전 화살표는 방향 표시지 직진이 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어보셔서 그 3차로에서 직진하시면 감점 먹습니다. 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입니다 하면 미리 지금 2차로 옮기셔가지고 면허 시험장 입구에서 우측으로 진로 변경해서 시험 끝내시고 만약에 직진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3차로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장마다 기준이 틀리니까 지금은 2차로로 옮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60km 구간 70만 안 넘으면 됩니다. 300m 앞에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장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우측 화살표가 있어요. 직진은 가능한데 이제 시험장마다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지나서 들어가는 걸로 좀 할게요.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오른쪽 점선 보이죠? 점선 보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종료 멘트 들으시고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네, 차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